작은 갈등을 크고 있는데 사실 그 거짓 자아는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아니다. 그런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거짓된 나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죄의 삶이라고 말씀하신다. 어떠세요? 저도 되게 괜찮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 설 때도 어쩌면 오늘도 그래도 제일 멀쩡한 제가 나와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멀쩡한 척하는 저를 모르시고 이 안에 있는 진짜 저를 아시죠. 주님과 나만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아시죠. 때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숨고 싶게 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노래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 샅샅이 아시는 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그 주님의 초대 앞에 나아갈 땐 우리 좀 정직한 우리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좀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이미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가면 쓰고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연약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볼품 없으면 볼품 없는 대로 여전히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가 오직 주의 보혈로 인하여 담대함 얻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좀 각자의 고백으로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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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아가
창조하신 주님, 당신은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들을 그 아름다움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로 인하여 여전히 어그러져 있는 우리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주의 영광 중에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가난이든 아픔이든 우리의 이기심이든 전쟁이든 탐욕이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에서 떠난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하셨으니 주님, 그 새로운 자들로서 주 안에 살아가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나타내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의탁드립니다. 그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권세 종이 알게 되면
것, 영원한 만족 주시는 것 믿습니다.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시네 주만이 모든 어둠 모든 어둠 비추 빛이신 주님, 당신의 그 빛은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연약한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 비추시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긴 영원하며 강력한 빛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도저히 밝힐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지레 포기해버리는 그 어둠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주의 빛으로 밝히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이 노래 원래 브릿지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욥이 했던 고백이에요 네,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워서 영어 가사로 불러봤으면 좋겠거든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생뚱맞은 영어 공부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방학이신지 몰랐어요 주님 당신은 주시고 또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이 My heart will 몸 하겠다 그죠? 의지 지금 나의 마음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송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상황들을 걸어가고 계세요? 햇볕이 반짝반짝하세요? 아니면 요즘 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지? 뭐 이런 질문도 들고 그러시나요? 저도 참 자신 없는 고백이지만 우리 좀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이제 나 듣고 싶은 말 해주세요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이런 거 기대했던 거 아닌데요 일 때도 있지만 우리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 우리 그분을 신뢰함으로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던 좀 두렵지만 가져가시던 주님 여전히 주님 찬송합니다. 나의 어두운 날에도 나의 기쁜 날에도 주님 변함없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송축을 받으셔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주의 유일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서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손 한번 들어주시면 몇몇 분 앉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리한데 난 날씬하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쪽에 한 명 오실 수 있어요. 맨 앞자리 여기도 한 분 계시고요. 손 들으시면 손 드시는 곳으로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앉으십시오. 네. 네, 이런 일은 흔치 않아요. 네, 그래서 손 들어주시는 분 옆으로 가셔서 앉으시면 되고 앉으시고 난 다음에 손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자리도 있어요. 앞자리도 있습니다. 네. 웬만해서는 어노인팅은 이 예배당을 떠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러려니 하시면 되고 평소에 많이 오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회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넌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다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작년 말쯤에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다. 제가 처음 들어본 어떤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방탈출 카페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방탈출 카페. 모르시면 나이가 많이 드신 겁니다. 방탈출 카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그 모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 청년부 애들이 어디 가냐 그랬더니 방탈출 카페 간대요. 그래서 넌 어디로 가냐? 우리는 강남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전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그 방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장애물 이런 것들 통과해야 제한 시간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미로가 어려운데 이렇게 제가 찾아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죠. 왜 생돈 들여가지고 힘들게 그러는가. 되게 막 힘들었었어요. 아, 힘들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방탈출 카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제자 훈련했을 때 왔던 친구가 토요일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조는 거예요. 이게 얘가 왜 조나 물어봤더니 자기가 방탈출 카페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에 새롭게 방탈출 카페를 이렇게 런칭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 뭐 이렇게 가면 뭐 군부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실제로 해보고 뭐 지형도 짜고 이래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거기서 뭐 작전도 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시를 해주면 그 방탈출 카페 사장님이 직접 세팅을 해가지고 그 문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가는 방탈출 카페 디자이너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결국에 그 친구는 요리하러 시드니로 갔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그쪽으로 가게 됐죠. 방탈출 카페. 네, 들어보셨죠? 나중에 뭐 모르겠어요. 가봐도 되는 건지 뭐 이상한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조장하는 건 아닌데 뭐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탈출 카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혹시 내 삶도 그런 카페인가? 내 삶도 방탈출 카페 같은 건가?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싹 집어넣고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막 치고받고 막 광야도 거쳤다가 막 고난도 당했다 겨우 헉헉거리고 딱 나오면 그때서야 천국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좀 비슷한 것 같으시죠?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방탈출 카페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열어두신 그런 인생의 여정은 아예 다릅니다. 내용이.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접근 자체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지금 이제 15장 중간까지만 읽었는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소위 말하면 이름하여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방탈출 카페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그 탈출을 하는 방법들을 미리 매뉴얼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약속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분명히 탈출할 수 있게 되겠다. 소위 말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절 뭐 제가 한번 읽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실 때는 어떤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이 뭐냐면 먼저 자기소개, I am ground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가 너의 쉴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그동안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남들이 다 있는 자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요. 무자합니다. 무자식입니다. 저는 그냥 상속자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내 종 하나가 제 상속자가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몸에서 나올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말도 안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고 나가십니다. 끌고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게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별들 한번 봐라. 얼마나 많니? 너희가 네가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물론 괄호 열고 지금은 너 자손 하나도 없는데 괄호 닫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맥이 전혀 안 맞죠. 근데 황당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걸 또 믿어버려요. 진짜로 그러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예,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게 일어나겠죠 라고 믿는 겁니다. 예, 우리는 잘 알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면 아 되겠습니다 라고 믿는 것, 나중에 가면 이루어질 텐데 지금 믿어버리는 것, 그게 실제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일어날 건데 그걸 믿어버리면 그게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식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되게 황당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라고 하고 하는 곳에서부터 끌어온, 내가 너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그리고 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끌어왔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소개를 I am ground를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뭔가 약속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약속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떤 장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거기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주시겠다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드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물들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재물들을 가져오는데 8절에 보면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이제 다 쪼갭니다. 그 재물들을 쪼개죠. 이렇게 쪼갭니다. 그리고 새는 안 쪼갰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새는 안 쪼갰다는 것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데 준비케 하셨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물들을 이렇게 쪼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쪼갭니다. 새는 안 쪼갰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쪼개놓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흑암이 이렇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는데 흑암이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너희가 마치 이런 거죠. 자 이제부터 너는 방에 들어가게 된다. 곧 탈출이 예고될 텐데 방탈출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겠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고 그리고 네가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다. 네가 방 하나에 들어갈 텐데 거기 가서 네가 굉장히 종이 되어서 힘들게 지내겠지만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머물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을 짧게 한 절 두 절 가운데 그 긴 400년의 역사를 딱 이야기를 해버리십니다. 방탈출 예고를 하시는 거죠. 딱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오래 살다가 죽게 될 거고 이렇게 15절에 이야기하시고 16년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에 곧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너의 자손들이 일단은 400년 동안 어느 나라에서 나그네처럼 지내다가 나오게 될 거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자리 내가 너에게 주었던 땅을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순식간에 몇백 년 이야기를 불과 넉 절, 다섯 절 사이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이렇게 확확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18절에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횃불 언약인데 이게 뭔 내용이라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야 될 일들을 순식간에 몇 절을 통해서 후다닥 이야기를 해버리십니다. 매뉴얼이 근데 자세한 매뉴얼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가면 뭐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여기가 뭐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런 매뉴얼이 아니라 그냥 대강의 매뉴얼을 하나 뚝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지나가게 될 거다. 뭐 이 정도입니다. 직진하게 되면 앞으로 가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이죠. 뒤로 돌아가면 후진이다. 뭐 이런 식인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가면 동진이고 왼쪽으로 가면 서진이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특징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언약은 사실은 언약이라는 게요. 결혼 뭐 해보셨습니까? 결혼 네, 전 해봤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큰일 날 뻔했다. 결혼 생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쌍방으로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는 거 보통 뭐 돈을 빌리고 꾸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빌릴 것과 갚을 것에 대해서 언제 갚을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만약에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또는 갚을 때 뭐 이자를 얼마큼 칠 것인가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에서 우리 15장에서 약속하셨던 약속은 쌍방이 아닙니다. 철저히 일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왜 있지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때 온 지면에 사람이 다 쓰러져 다 완전히 쓸려 나가고 물 때문에 한 가족만 딱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더 이상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게 다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인간은 원래 악하니까 인간은 원래 생각하는 것이 악하니까 얘네들을 쓸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내용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딱 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었고 다시는 우리를 물로 없애버리시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요. 이 횃불 언약도 횃불 언약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입니다. 원래 그 이 당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언약이라는 걸 할 때는 쪼개놓고 지나갈 때 자기도 지나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만약에 이 그 횃불 언약이 쌍방이 되려면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누구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당시에는 요 언약이 쌍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쪼개진 그 언약을 위한 어떤 재물에다가 하나님의 횃불을 그냥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 태워버리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너와 너 함께 언약을 세워가지고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방탈출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구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후에 우리는 이 이후의 역사들을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것도 알고 있고 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주께서 약속하셨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화와 저주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갈리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자기가 있었던 곳이 완전히 폐퇴된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런 것도 다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 300년, 400년 있다가 예수님의 등장하고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이 이제 써지게 되었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약속일 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은 그냥 구시대적인 아주 오래된 아주 그냥 구닥다리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아주 소위 말하면 시퍼렇게 사라져 있는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이렇게 시범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 주의 뜻으로 살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구약에도 순전히 그런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가득한 구약의 내용 가운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약의 수많았던 약속들 우리 인류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했던 그 약속들을 결국은 성취하시게 되고
그 약속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순간까지 지금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잘했거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이뤄내셨던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셔서 스스로 열심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내셨던 이유는 그래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대로 돌이키려고 원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원래 가져야 할 그 지위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오시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탈출이라는 게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루틴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방탈출 카페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직도 인생의 해결이 안 되고 아직도 답답한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내가 약속을 하는데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되고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너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겠다라고까지 어떤 탈출의 어떤 그 방법이라든가 탈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방탈출 방 안에 갇혀 있는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요? 네. 제가 많이 합니다. 난 뭐 해야 되지?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뭐 하지 말게. 네. 뭐 그냥 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게 안 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고민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나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하니까 나도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시작했다가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자꾸 옛날 일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옛날 일. 아무것도 몰랐을 때 결혼하기 이전에 또 정말 열심히 사역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그냥 막 투어 다니면서 뭐 했던 그런 때만을 자꾸 생각하면서 아 그때가 좋았지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지금 되게 안 사라지니까 되게 피곤해요. 무슨 내용 무슨 느낌인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삶을 구현해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각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딱 혹시 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내 인생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는가?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시면 어떡하지? 야 지금까지 샀던 거 이 산 아니야 저 산으로 가 이렇게 해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치열하게 고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하고 참여는 내가 남하고 비교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가 다 그 껍질이나 지방 지방
지방이나 그런 것들 어떤 기름기들 다 제거해 놓고 날것의 나를 딱 내려 봐도 날것의 나로 딱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를 비춰 봐도 정말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전 솔직히요. 저는 2년 후면은 쉬운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살 만큼 살 멀었다. 어쨌든 많이 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근데 아직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제가 오늘 오면서 처음에 스타트를 이 설교의 스타트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탈출 카페라는 얘기를 하게 된 이유도 제가 정말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출구가 잘 안 보여요. 근데 기억나는 건 뭐냐면 방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주었던 그 매뉴얼에 보면 너는 분명히 방을 탈출하게 되어 있다. 너는 분명히 방을 탈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저기서 빛 하나 보이는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길이 하나 있는데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기도 많이 하라. 예,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의 무용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기도는 대화니까 하나님과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이런 질문이야 이런 걸 던지면서 제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해결돼요 이런 건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단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랑 굉장히 많이 한 2년 정도 지금도 가끔 이제 다투긴 하지만 그렇게 세게 많이 다투진 않은데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정말로 치열하게 막 싸우고 그랬어요. 막 때리면서 싸운 건 아닌데 막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를 보면 답답해하고 저는 저를 답답해하는 제 아내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막 이랬던. 그래서 정말로 이 결혼이 맞나 막 고민 막 이렇게 했을 때 저보다 한 살 많은 제가 섬겼던 청년 목사님이 저 앞에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아, 제가 정말 제대로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 건지 맨날 싸우는데 정말로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사님께. 저보다 한 살 많고 결혼은 좀 더 저보다 일찍 하셨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말씀 듣고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분이 저한테 다 그래요. 끝! 끝! 뭐 예를 들면 뭐 동기정제 그때는요 기도해야 되고요 뭐 아내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다 그래요. 끝이었어. 끝! 정말요 시원해졌어요. 왜요? 제가 그 다 그래요 그 네 글자 안 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왜 이 마음이 시원해졌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동안 제가 해왔던 삶이 굉장히 죄성이 많았나 아니면 그 죄책감이 많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결혼을 잘못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괜히 결혼한 건가? 저는 제 짝꿍이 정말 제 짝꿍이라고 믿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하신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경험에 비춰보면 여러분도 지금 인생 살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그 걸음이 제가 믿기로는 충분히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충분히 여러분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가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내가 지금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니까 내가 정말 괜히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일을 잘못 택한 것 아닐까? 내가 정말 원래 이걸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로 생각을 해서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은 다 해요.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나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하던데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아 찬송가 찬양이 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무언가는 그 전에 누군가 겪고 있던 무언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뭐 자녀 낳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뭐 제자라든가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리더라고 하면 여러분의 어떤 팔로워들도 분명히 여러분이 겪고 있을
또 나중에 겪게 될 그런 문제들을 그들도 겪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 사람 사는 군상대 사는 게 다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양식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양식과 뭐가 다를까요? 별 차이가 없을걸요? 말 언어가 좀 다르고 수염의 길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좀 다르고 샌들 주로 신고 다니고 먼지구덕에 살고 이런 정도 다를까요? 다 비슷해요. 살아가는 거 다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의 뉘앙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서 결국에는 그곳으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지금부터 몇천 전에 있었던 그 구닥다리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다 비슷해서 그래요. 만약에 인생의 인생 살아가는 어떤 분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성경책이 막 70억 버전이 있어야겠죠. 70억 버전. 한국의 어디 어디에 사는 뭐 70 뭐뭐뭐뭐 1 뭐뭐뭐를 위한 성경. 뭐 이디오피아 어디 어디에 사는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한 성경.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했을 때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한 그 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서로 함께 나누는 고백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때로는 어떤 아픈 말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과 어우러져서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삶이라면 우리는 보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진짜로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나는 굉장히 잘 산 것 같은데 나는 미치겠는 이런 삶을 사실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주위에서 보면 미치겠는데 널 보면 답답해가지고 나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차근차근.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다는 것과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과 회복과 고난 가운데 이길 힘과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한 고백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살면 좋은데요 라고 딱 꼭 집어서 말씀드려가지고요. 형제님 이렇게 사시고요. 자매님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저는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저나 여러분이나 어쨌든지 겪고 있는 과정은 비슷하다고 본다면 각자 여러분이 각자 방탈출 카페 안에서 들어가고 있는 방이 있다면 확실한 것은 그 방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이나 삶의 어떤 굴곡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라 힘들죠. 예, 여러분 아세요? 나라가요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에 그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몇 번을 뽑고 오해하실 수 있겠다. 네, 몇 번을 뽑고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을 뽑죠. 이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소신껏 선택하시면 돼요. 소신껏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숫자를 가리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라라고 한다면 뭘 원하시는지 그걸 하시면 되고, 그것도 여러분께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의 여정 중에 하나니까 살아가시면 되고, 또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분들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듣고 가르치면서 거기서 깨달아 가시는 대로 살아가시면 되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그 방, 지금 여러분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 삶의 여정들에서 나오실 때가 와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안 될까? 되죠. 왜 안 될까요? 예,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 있는 사람은 언제 올라갈까 걱정이고요. 맨 탑에 있는 사람은 언제 떨어질까 걱정합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어차피 이래도 걱정, 중간에 있으면 눌릴까봐 걱정이고요. 이 사이드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언제 튕겨져 나갈 걱정이고요. 예, 다 걱정하게 돼 있어요. 다 비슷해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주님 신뢰하는 수밖에,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 제대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신뢰할 때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신뢰하는 거 필요하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들은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두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또는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는 안 되는데 해결됐다고 나에게 딱 맞닥뜨려지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혀 이해도 안 가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 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되고, 어쩌다가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한 채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건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것부터 감사하고 차곡차곡 하나씩 그 길을 해결해 보시죠. 언젠가 탈출할 때 올 때까지 힘내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좀 제가 좀 영성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아멘 그리고 막 눈물 흘리면 좋은데 그런 일은 저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네, 절대 그런 일 아니라니까 막 그러려니 하십시오. 네, 뭐 그냥 예, 그냥 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담 같은 진담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당신의 여정은 최고의 여정, 당신의 삶은 최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삶은 최고의 삶이 될 것입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면,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 나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어떤 터전이 돼서, 정말 어떤 기둥이 돼서 난 살고 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 삶을 지금까지 저를 지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저를 향한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저를 부르셔서 너 나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찾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거 하나 붙잡고 삽니다. 물론 엉망으로 살 때도 많지만, 여러분은 어떤 말씀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그거요. 그거 붙잡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들려주셨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근사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 말씀, 그게 바로 여러분 거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허락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저에게 이 말씀 주셔서 그 약속 붙잡고 지금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몇 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약속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39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 어디 피해도 주님 거기 계시고 그 어떤 어둠도 주님 내가 그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의 빛이 그것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시니 주님 내가 주께 속하였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각자 삶의 고민들로 문제들로 해결하고 싶은 욕망으로 우리 흔들리던 그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진정성 있게 내어놓고 주님 거기에도 주님 계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다시 한번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깊은 곳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주를 보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믿으시죠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주님 여기 두고 가는 거 아니고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감사를 주님께 가장 큰 박수와 환호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노래할 때 그 노래에 이런 부활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다음 부를 곡에도 같은 가사가 있어요. 그 곡을 쓴 사람이 아는 표현이 그 표현밖에 없는데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께서 가능케 하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각자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문제들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지만 서로서로 함께 손잡으면서 함께 고난도 고통도 같이 하고 위로도 평안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삶, 정말 교회 같은 삶, 정말 교회의 모습 회복되는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확실한 것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회복이 가득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시작점이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당하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마음을 드려 삶을 드려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중심도 의도도 보시기를 원하고 어노인팅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정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곳에 모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